안녕하세요. 전 네이처에 피어나는 꽃 막내 유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라인은 귀요미 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이처의 리더 랄랄리 랄랄라 랄랄루 룰입니다. 저는 오로라 세붐양과 함께 매력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세붐 많이 받으세요 세붐입니다. 저도 하영이가 누가 말했던 것처럼 매력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요미 라인에 속해 있는 네이처의 햇살 같은 막내 선샤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돼지 가가입니다. 저는 귀요미 라인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빛나는 오로라입니다. 저는 매력 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이처의 트윙클 채빈입니다. 저는 트윙클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큐티 파워댄서 하리입니다. 저도 미력 트윙클 라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매력 라인 가고 싶은 건가요?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알레그로 칸타빌레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서 대중분들과 팬분들께 저희의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즘은 음악방송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창 초반이고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 되게 많은 버스킹이나 팬사인회, 팬미팅 이런 것도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팬분들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다시 좋아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쿠리바가 어제에서 상을, 신인상을 탔을 때 생생한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때는 저희도 너무 뻥뻥? 되게 좀 놀래가지고 되게 너무 떨리고 또 그렇게 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첫 레드카펫이었잖아요. 되게 구두도 막 신고 쭈뼛쭈뼛 이랬는데 너무 큰 자리에 저희를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진짜 감사했고 그냥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상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놀라기도 했고 아 진짜 앞으로 팬분들이랑 더 이제 잘 활동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성장하는 네이처 되도록 하겠습니다.